자, 최근에 대부도 갔다 와가지고 소라고동을 했죠. 자,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서 18,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펴서 나오는 거를 제가 벌칙으로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의 소라고동인데, 그래서 뭘 하라는 거를 제시를 해요, 얘가. 그거를 할게요. 아, 씨. 자, 하나, 둘, 셋! 하여튼 요가를 하려고 여기 집에 있는 매트 위에서 인토를 짓게 됐고요. 근데 요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하셔야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와, 거긴 뭐라 그러지? 와우, 와우. 자, 가보시죠. 요가를 하나 틀어야 되는데 처음은 좀 터지니까 좀 넘길게. 처음으로. 처음 동작으로. 너 아예 처음부터 해야지. 초보자야, 초보자 나는. 중급이야. 아, 맞네. 야, 여기 스트레칭도 안 시키고 이거를 시키려고. 자. 인사로 시작합니다. 뭐 하셨어요? 선생님이 하는데 어떻게 제자된. 그렇게 빨리 하세요. 보호적으로. 아, 추워다, 추워다. 야, 몸이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몸을 좀 이렇게 뱃속에 넣어봐, 옷을. 너무 추접하지 않을까? 아니야. 팔로알토가 내 가랑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 느낌 별로 좋지 않은데? 빨리 따라해. 아! 잘한다! 야! 난 응원해줄게. 어! 아씨. 그거 아니잖아. 울려. Nope. 울려. Nope. 비보이에? 비보이에? 아, 나 이거 손목이 너무 아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춤추지 말고. 테이블 여세요. 반대 팔 반대 손이 맞아? 반대 팔? 개기! 아, 제대로 좀 해봐! 아, 억지로 그러지 말고 해볼래? 이거 좀 버티는데 이제 아, 저기요. 아, 웃기지 마!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어떻게 들어? 아니, 이게 들려 있는 거야. 원래는 다 있어서 저게 어떻게 나와? 어떻게 잡지 이게? 한 발씩. 콩마루 온 강아지 같아. 아, 나 샤워 아까 했는데. 빨리 해. 그만하자. 이 정도면 오늘 요가 충분하지 않을까?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미미. 이거 할 수 있다? 요가 해가지고 이런 유연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자세 하나만 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자세가 없어. 끝. 맨 앞에 또 이상한 게 있네. 책을 펼치기 전 마법 소라고동님 저희 무슨 데이트를 할까요? 라고 묻으라네. 뭘 묻어? 라고 물으래. 신중하게 손을 꼭 잡고 함께 책을 펼칩니다. 요게 좋은 글귀가 있네. 세 번의 기회가 있음. 세 번 중에 내가 태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거야? 별표가 붙은 페이지가 나오면 스킵 불가. 자, 마법의 소라고동님 저희 무슨 데이트를 할까요? 오케이,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진짜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네, 저도요. 못생긴 거 진짜 다 그려요. 저도요. 따라 그리기 잘하는 거 알죠? 이거 각자 그림은 나중에 끝나고 보기로.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어? 다시 그려야겠네. 왜? 너 어떻게 그렸네? 그러니까 이게 턱이 왕만하잖아. 턱이 왜 이렇게 크게 그려졌지? 다시 할게요. 또 턱이 왕만하게 그려졌네. 아, 나 턱은 짧아. 그러니까 턱이 짧은데 나 이렇게 턱을 크게 그리지? 좀 깎아줄게 이렇게. 윤곽 수술해. 다시 그 포즈 해줘 아까. 다시 한 번만 해줘. 싫어요. 아, 기억이 안 나. 코가 너무 커졌어. 또 줄여. 자, 서로 교환을. 오케이. 자.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사과머니도 아니고 이마 이거는 뭐야. 말도 안 되는 걸 그려놨어. 야 현상 수배봉이잖아 이거. 야 나 이 정도면 진짜 잘 그려줬네. 이거 모니터가 그러니까. 뭐 하나 아니야? 나 살짝 만족했어. 그린 것 중에 제일 정성들을 그렸다니. 근데 이 전거 봤어? 어 봤어? 이게 뭐냐고. 아, 짜증나 진짜. 이게 뭐야. 넌 짜증 안 나게 생겼냐? 에이 마법의 소라구동. 야 마법의 소라구동아 이번엔 진짜 좋은 거를 좀 보여줄래? 나와주세요. 어! 뭐야? 와! 야 촬영 접어.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감사하게도 오늘 저기 나란 아이씨 너 이제 나가. 간단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까불까불거리시는 분을 잠깐 맡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펴보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죠? 펼쳐. 뭐야? 아침 7시에? 이미 아침 7시가 아니야. 이미 아니야.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 근데 촬영을 못하잖아. 그니까 자 신청하게 슬픈 로맨스 영화를 보고 콧물 눈물 다 빼버려. 근데 로맨스 영화가 뭐 있다? 요즘 나 지금 영화관에 왔거든요? 영화관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범죄도시 범죄 로맨스. 그치 형사와 조폭들의 가슴 따뜻한 마동석이 이제 주먹으로 이제 상패들에게 수뇌부를 전하는 거야. 때려서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사실 범죄도시 말고 로맨스 영화 볼 게 없어. 인정. 없어가지고 그냥 좀 기왕 범죄도시로 로맨스. 이제 한 5분 뒤면 들어가야 돼서 일단 끊읍시다. 아 빠잉. 자 일단 영화 어떠셨죠? 로맨스를 발견하셨나요? 아 그냥 아주 범죄자의 칼이 누구에게 그 이제 심한 밀착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 그리고 서로 서로 몸을 부딪히며 막 얼마나 기뻤으면은 와 나 그렇게 이렇게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 피에 물든 거 아닙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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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네 자 다음 마법의 소라고동님 펼쳐보실까요? 자 마법의 소라고동님 카페? 근데 아직 배불러. 나도 그러면은 바로 마법의 소라고동님. 예? 지금 카페가 연곳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웨딩 카페 뭐야 우리. 이거는 조금 곤란한. 오 여기 딱. 아 바로 고른 거야? 응. 노래방에서 누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 대결하기. 아 근데 이게 이 그거야. 별이 있는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랬어. 맞아 맞아. 자 지금 코인 노래방에 왔고요. 아니 천 원에 세금밖에 안 주고. 그니까. 너무 짠 거 아니야? 아 잠깐 가위바위보 그거 먼저 할까? 가위바위보. 예! 우후! 이긴 사람이 먼저 하죠. 요즘 아주 핫한 노래죠. 25, 21. 아니 너 잘 부르잖아. 점수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간점 안 합니다. 점수는 와! 아 미쳤다. 아니 어디에 있냐고. 과연 그녀의 점수는? 아! 우! 조금 모질을 났다. 인정합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네. 아, 왜 소라고동님?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 오늘 좀 태인이라서. 나도. 하나 더 갑니다. 끝쪽으로 네. 가볼까 해? 이런 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컷 갑시다. PC방이랑 뭐가 더 좋아? 그 원숭이에 집착하세요. 예. 나 이제 데이트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 진짜 마지막 집에 가기 이런 거 없나요? 하나 둘 소라고동님 소라소라고동님 동굴에 찾아가 보렴. 동굴? 야, 딴 거 서로 머리를 감겨줘 보자. 머리? 아 감겨주기 싫은데. 뭐야? 뭐야 바로 직장 뭐야. 그니까 머리보단 못 만질래. 자, 해봅시다. 안 그래도 땀 좀 많이 났다. 맞아. 마무리 완벽해요. 오케이, 굿. 그럼 샤워는 어떻게 찍어? 남사스럽고. 에이!